예,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 갖게 돼가지고, 제가 오히려 오늘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책에 대해서 우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또 제가 이제 이 대학원 다니면서 아마 제가 독일 철학을 안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독일 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미국하고 달리, 학문이란 뭔가, 도대체 과학 말고, 사람이 학문한다는 게 뭔가, 이걸 이제 학문론이라 그러는데요. 그것도 좁아지면 과학론인데, 과학론보다 좀 넓은 의미에서, 독일에서 특히 이제 19세기에, 신칸트학파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자연과학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게 이제 핵심 과제였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소위, 리케르트라든가 빈델반트 같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인식, 지식을 얻는 거라면, 이 나머지 부분, 여기는 역사적 고유성, 특수성, 그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인문학, 사회과학은. 그래서 이제 뭐 경제사도 나오고 각 분야별로 이제 역사를 다루는 자체가 경제사 이외에는 더 이상 경제학을 탐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고 또한 부류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딜타이 같은 경우는 대상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즉 자연이란 대상과 정신이란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사실 이게 아주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학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과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 패컬티를 나눌 거냐라는 것 자체의 고민이 그때 처음 제대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뭐 서울대니 뭐 연대니 고대니 할거 없이 전부 다 문과 이과로 나누고 이과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이라고 해서 자연이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과학을 이과라고 해놓고 이과 안에 공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애당초 이쪽은 출발할 때부터 이 우리 외부 세계라는 게 크게 보면 자연 세계하고 역사 세계인데 이거를 크게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하는 데부터 저는 이미 실패하고 있고, 학과라는 게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학과들이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지만,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은, 그 해당 학과 교수들끼리 파워게임 때문에 정치학과 외교학과 됐다가 정외과 됐다가, 뭐 이러고 또 뭐, 한국사 다르고 동양사 다르고 서양사 다른 것도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교수들끼리 파워게임해서 나눠졌다 붙었다, 뭐 이제 지금 이런 판이거든요.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제 저는 철학과에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동양서양을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나눠놨기 때문에 이 병폐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그래서 강의하기 전에 잠깐 찾아보니까 일단 서울대학교에는 동양철학, 한국철학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정년하셨나봐요. 그런 건안 뽑아요. 고대가 두 명인가 있는데 실력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에 연대도 한 명인데 뭐 아무 존재감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뒤에 얘기하게 될 동양 철학과의 현실인데 제가 책을 보면서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든게 이런 거였어요. 저는 사실 이거 쓸 때만 해도 서양 철학 전공자라는 생각이 컸는데 그제 1장이 바로 뭐냐면 제 전체 질문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서론 다음에 제 1장이 학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전통 학문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학문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는 서양 걸 버리자는 게 아니고 이 미지로 남겨둔 이거를 어떻게 학문적 방식으로 흡수를 해서 우리가 현대 소화할 거냐는 이 고민을 동양 철학 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전혀 딴짓을 이제 하니까 여기대로 비어있고 서양 철학대로 공허하고 이런 일이 빚어졌는데 아마 저보고 하라고 제가 30년 전에 제가 이런 일장에다 이런 걸쓴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고민은 그냥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크게 보면 한국인이란 무엇이냐라는 거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죠. 계속 이제 이 미래를 향해 가면서 이제 계속 바뀌어 가는 건데, 그러면 바뀌어 가더라도 지켜야 할 것, 또 바뀌어야 할 것, 이런 두 개의 긴장 관계는 저는 어느 한쪽으로 흡수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두 개가 우리는 운명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불리한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서양인 이 문명을 주도한 20세기부터 해서 지금 초까지 자기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같은 이런 이제 동양 문화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사실 이게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야를 저는 훨씬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점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강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대학 시스템도 그 두 개가 늘 이렇게 같이 굴러가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인문학, 특히 이제 고전 파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서양에서는 그리스나 라틴어가 필수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인문학 똑같아요. 한문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을 공부하더라도 한문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를 탐구를 해야 이 깊이 있는 정치학 연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학과 교수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칭 민주론자예요. 민주론자. 그래서 맨날 앉아 제자리에 서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뒷짐지고 서가지고 저거는 반민주야, 저거는 반민주야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거들이 났어요. 어?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니까 뭐 한국은 할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에요. 제 친구들 만나면 정치학 교수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점점 이제 민주화가 실제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질수록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쪼그라드는 거예요. 공부를 저는 제가 볼 때 좁게 해서 그래요. 왜? 정치학의 핵심은 민주가 아니고 국가예요, 국가. 어? 국가를 고민했어야 될 사람들이 국가를 고민 안 하고 늘 그와 반대편에 있는 어떻게 하면 국가를 약화시키고 해체하고 무력화하고, 이게 소위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지금 저, 뭐죠, 586이면 제 또래들이 지금 저, 거의 자멸하고 있는 거는 저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행태도 있지만, 저는 늘 생각하기에 그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정치학이 뭔지, 이걸 잘못 이해하고 그냥 그거를 젊었을 때 조금 공부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지금 같이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렇게 뭐 실록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오히려 역사학이나 이쪽 사람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정치학 전공자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툴은 있다 생각을 하는데 툴만 있지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들어가지. 응? 그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똑같이 있었어요. 서양 철학을 공부는 했는데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이제 하이데거를 주로 공부했지만 하이데거를 공부하게 되면 하이데거가 고민했던 거는 결국 독일 사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독일의 수준을 끌어올릴 거냐라는 게 자기 고민이고, 하이데거의 그 존재시간에 나오는 낯선 용어들이 전부 다 뭐냐면 독일어로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그 낯선 언어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 돌아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깊이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깊이를 우리는 한문을 하지 않는 한 1945년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그 얄팍한 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사학과 사람들도 한문하기 싫으니까 맨날 뭐 합니까? 일제시대에 연구하는 거예요. 응? 일본어 대충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저 사학과에는 막 일제시대 연구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도 끌러먹었어요. 연구 방법도 자기가 일제시대에 연구하면 마치 자기가 민족주의자로 착각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대상과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경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막시즘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자본론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태도, 방법이지 자기가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가 뭐 전공하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뭐 독립운동가 연구하면 자기가 독립운동가로 착각을 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릴 때지만 그 독일 공부를 하고 나서 느낀 게 아, 학문성이었구나.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문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학문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과예요, 과. 그러니까 정작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밖에 100개가 있는데 그 과에서, 과라는 이름으로 갇혀가지고 그 과의 창을 통해서 비치는 세상은 그 100 중에 2개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2개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를 들고 와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그런 건 여기서 하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저 유튜브에도 했는데 동양철학 하시는 이제 김시천 박사랑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과지만 동양철학과가 좀 그런 줄 몰랐는데 특히 한국철학과죠. 거기서는 아예 16세기 이후 거는 다루지 말라 그런대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딨어. 16세기 이후 거는 학문의 대상이 안 된대요. 응? 이제 그런 등등입니다. 그런 등등을 제가 이제 제가 그 경험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갖고 있었던 것과 나와서 이제 기자생활 하면서 이제 기자생활을 하게 되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 학생 때는 책으로만 보고 궁금해도 방금 말한 것처럼 물어보면서 교수들이 뭐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학술 기자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모르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응? 그럼 뭐 이거든 저거든 뭐 답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수들하고 이제 좀 그중에서 또 그나마 또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실마리로 삼아가지고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캐서 들어가는 작업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뭐 사실 제가 다녔기 때문에 대략 그 골격은 알았지만 나머지 동양 철학 빼더라도 한 나머지 네 개 학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알게 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각 학과의 사정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서 볼 수가 있었고 그 바람에 제가 저 이거 하느라고 생판 볼 일도 없는 학교 다닐 때도 본 적 없는 그 계시지만 이 법학책도 엄청 봤어요. 예. 네. 뭘 봐야 되죠.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제일 웃기는 게 저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유명한 뭐, 형법, 뭐, 행정법, 뭐, 헌법, 이런 사람들이, 이거 다 100% 다 표절이에요. 다 뺏겨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책을 보면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건 법률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학자가 없는데 무슨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이 뭐냐면 일본 똑같은 거 일본 책 가져다 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일본에는 그 학자 이름이 한 10여 명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다수설이에요. 응? 그다음에 한 몇 명 적혀 있으면 유력설이고 한두 명이 하면 소수설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충격이었죠. 이게 법대가 그나마 우리는 제일 나은 인재들이 가는데 법대가 이 모양이야?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과도 정치학도 보고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정은 그러했습니다. 그러했고 그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이 모든 분야가 똑같더라고요. 수준이 뭐 뺏기고 표절하고 막 그냥 남은 거 하고 뭐 제작 것 훔치고 뭐 이런 게 이제 지금도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개선이 됐지만, 그, 크게 나아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거를, 욕심 같아서는 저도 사실 저거를 그 후 한 20년이라도 썼어야 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저거 계속 써봤자 실명으로 그냥 남 비판하는 것만 늘어나지, 우리 학문이 개선되는 모습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손 대표 얘기하길래 그냥, 그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아마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해방에서 대략 1985년에서 90년까지 오는 이제 우리 역사는 많이 들어봤어도 대학에서 교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 모습하고 크게 보면 그 모습이, 사회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이, 우리 한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우리 모습과 또 그 학과에서 일어났던 일이 뭔지를 보시면
아마 뭐 전공이 다르시더라도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아마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서양 철학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저걸 했고 뭐 동양 철학과는 아까 말한 건 잠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상으로는 이제 이거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한국 철학사를 써야 된다. 이건 뭐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 가졌던 욕심인데 지금 와서 보면 웃기는 소리예요. 저게 저절로 쓰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연구가 축적이 돼야 쓰는 건데 아니 연구가 안 됐으면 자기는 그중에 하나를 맡아서 연구를 해야지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뭐 전부 한국 철학사 한 번씩 쓰겠다. 어떻게 써요? 자기가 그 공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일본에는 일본 철학사가 없어요. 일본에 가서 한번 일본 철학사 검색해 보세요. 일본은 그런 발상 자체를 안 합니다. 기껏 하면 일본 사상사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개념 하나로 그냥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이 한국 철학사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요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누구냐면 저희보다 한 15년에서 20년 위, 그러니까 김지하, 뭐 이런 부류들이 바로 이 공부가 안 돼가지고 결국 서양 학문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동학으로 가서 이제 그냥 한풀이 하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 갈 때가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하면 다 동학에 가서 다 모여요. 거기 다 가면 와글와글 합니다. 그럼 저 좌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이라는 거를 살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미시사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게 사실 많은 게, 자, 우리나라에서 안경 제일 먼저 낀 사람이 누구냐? 응? 서구 문물 중에 하나하나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들도 사실 다 이 학계에서 규명을 해줘야 돼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런 거. 시시하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서양의 책을 본다고 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누구 하나도 명백하게 이론 기기 그걸 보면서 야 저거 가야 되겠다 저거 가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저게 좀 어릴 때 기록을 보면 눈병이 났는데 옛날에는 눈병 나면 거의 30% 이상이 다 장염이 됐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염증 때문에 염증 약이 없잖아요 그때. 근데 이승만 어머니가 그냥 막 한 5살 때인데 이승만 안고는 일본인 병원에 갔더니 눈명하는 어머니 그냥 바로 나와버리더라는 거야. 그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본인도 그렇게 서술하죠.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실제로 일제 때 이런 민간 기록을 보면 그때 뭐 저 어릴 때 보면 뭐 이 배 이렇게 속병란에 데리다 놓고서 무당 굿했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미 일제 때 보면 그러다가 죽을 뻔 하다가 일본 의사 도움 받아가지고 치료되면서 과학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저는 이렇게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함재봉 선생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 아무도 안 했는데. 물론 이제 다소 거시적이긴 해도 그 지난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그 격변기에 여러 노선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근대적 인간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거를 이제 너무나 잘 저도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렸고 그런데 이제 그 작업도 그래서 저는 어떤 한국 철학사보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엉터리 같은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서양의 존재, 우리는 서양의 존재를 언제쯤 알았을까요? 서양이라는 게 있다. 화서 기망로. 그건 이제 반대고, 그죠? 근데 사실은 고려 때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고려 때는 오히려 다,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신라 때 처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중동 사람을 알면 중동 내부에 뭐가 있다는 거는 또 들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조선시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계관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이거는 뭐 정확하다고 이 자체는 사실인데 더 올라가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면서 이게 싸워 달라. 이게 여기 계실 겁니까? 언제 남아하실 겁니까? 이 사람은 계속 가서 싸우라는 거거든요. 선조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1개월 후에 합니다. 이랬더니 또 이제 자랑하면서 이 말을 하죠. 데리고 온 얼굴 모습이 다른 신병을 나와서 뵙게 하겠습니다. 이제 신병은 재밌는데, 그러니까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기술을 가졌습니까? 이랬더니 저 호광 극남에 있는 파란국이 어딜까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예, 파란국 사람이다. 바다 셋을 건너야, 예? 뭐, 인도양 뭐 하여튼 뭐 바다 셋을 건너야 저 호광에 이르는데, 유럽이죠, 호광이. 그, 극남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남쪽, 유럽에서는 제일 남쪽. 한, 거리는 15만 리가 되는데, 조총을 잘 쏘고 여러 가지 무예를 지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상이 이르기를 뭐, 이렇게 해서 좋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신목을 검색하면 해귀라는 게 있습니다. 해귀. 예, 바다 해 귀신귀 해가지고 해귀인데, 저게 바로 물귀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호흡이 길고 이 사람들 흑인입니다. 흑인. 포르투갈이 그 임진왜란 전에 저 중국 뭐죠? 저 홍콩 말고 마카오 그래. 마카오에 이제 이 포르투갈이 와 있어 그 군사. 그 이제 군사 고문단이 데리고 온 수병입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잠수를 해가지고, 톱을 갖고, 배 밑에 들어가서, 배 밑창에다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배를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물이 팍, 들어가서 배가 깔아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물귀신 작전이 바로, 이때에 나온 말이에요. 물귀신이 바로 핵입니다, 핵이. 응?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쑥 빠져드니까. 그, 이게 사실은 제가 아는 첫 접촉이에요. 근데, 이 선조 놀래가지고, 응? 막 당황하고 말이에요. 응? 무슨 저런, 응? 저거냐,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네, 여기는 뭐, 그냥 감격스럽다 했으니까, 이건 됐고요. 이 이수광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 지복유서를 쓴 이수광입니다. 그 이수광 생애를 보면 이미 명종 때부터 인조 때 사람이니까 선조를 거치는 사람이에요. 선조를 거쳐 있기 때문에 그 선조 바로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강역은 이건데, 이 이수광 책을 보면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지복유서를 살살 읽고 있으면 그 아, 이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리타분한 그런 저 주작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계속 명나라에서 뭐 좋은 걸 보면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책에도 보면 그 계속 이런 걸 많이 소개했어요. 베트남, 저 중국 명나라 갔다가 사신으로 갔다가 만난 베트남 사람, 유구 사람, 오키나와죠. 그 다음에 섬나. 섬나가 타이입니다, 타이.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그 나라 풍습 묻고, 뭐, 얘기 듣고, 이제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복유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항목이 있습니다. 불란서하고 구라파를 다루는 항목이 지복유서에 나옵니다. 짧게 나와요. 물론 길지는 않은데 그 정확도를 한번 우리가 보면 그걸 프랑스 불랑기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일본에서도 대표를 불랑기포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섬나 아까 말한 태국에서 또 다시 서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이건 뭐 정보가 정확치 않죠. 근데 근로에서 배 타고 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 어디 있는 거로. 그 서해에서 큰 나라다. 그 나라를 대표를 불랑기라고 하는데. 현재 병가, 예, 군대죠. 병가에서 이게 이제 그 대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 서양포라고 하는 극히 가볍고 가늘기가 매미의 날개와 같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라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데, 땅의 경계는 남쪽은 지중해까지, 북쪽은 빙해.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빙해, 저쪽, 북쪽.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대내하, 그러니까 이쪽 끝이죠. 그 다음 서쪽은 이 대내야가 아마 저 메소포타미아를 여기 흐르는 그 강을 말하는 거죠. 그쪽에. 서쪽은 대서양. 이 정확히 여기 보면,
응?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수함이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식자들이 그 서양이랑 우리하고 뭔가 다른 게 존재한다. 이거는 이거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결국은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익입니다. 이 성호 사설을 쓴 이익인데 제가 처음으로 서양철학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동양 쪽에서 공부를 이익을 이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먼저 이 서양의 문물이 좀 제대로 들어온 게 누구 땐가 하고 쭉쭉쭉쭉 올라갔더니 이 이익이 벌써 아버지가 이하진인데 이 사람이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벌써 그 이 이익집에 서양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이 이익이 충격을 받는 거는 아버지가 갖고 온 지구본입니다. 지구본. 그러니까 이미 이때 지구본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익하고 이 다산이 이 둘 다 남인이긴 하지만 이 무슨 강 세계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기 때는 둘 다 보면 엄청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 국내 정치적으로 죽게 생겼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이게 전향 비슷하게 하면서 다시 전통 학문으로 돌아가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주자학이 아니고 주자학 이전, 즉 공자. 원래 공자, 우리 논학교에서 하는 식으로, 원래 공자로 이 두 사람이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은 뭐 그렇게 대작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 사서 삼경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제 짧은 책들을 썼던 거고, 다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웃기는 게 다산의 저 대표작을, 목민심서라고, 응? 일로 오세요. 오세요. 그 진짜 웃긴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다산의 공부가 얼마나 안 돼 있으면 다산의 제일 큰 위대한 작품이 목민심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저한테 야 당신 제일 큰 대표작이 고전의 바다에서 지혜를 얻으라 그 고등학생들 위해서 쓴 그 책이다 그러면 말이 안 나오네. 예? 네?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다산이 가장 위대한 작품은 노노고금주예요. 노노고금주는 뭐 단순히 일본 학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다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국 사상적으로 이 서양 쪽으로 갔다가 막 다 죽어나가죠. 좀 이따 나오죠. 다 죽어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주작을 멀리하고 제대로 된 학문으로 돌아가는 공자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이게 이제 노노고금주라는 책을 통해서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다행히 지금 노노고금주는 워낙 번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추천하기도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역 사전이라고 하는, 이때 사전은 사전이 아니고 네 가지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약간 의문이 나는 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소위 그 점서로 보는 거. 예? 지금 대부분 점서로 보고 있죠. 그 영역. 그게 있고 정인천 우리가 지금 주역하고 있는 정인천류는 그게 아니고 이게 논어처럼 제왕학 책으로서 그 사유과학 책으로서 철학 책으로서 풀어내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다산도 저는 이 그 이제 의리역학이라고 점서로 하는 거는 상수역학이라고 그러고 이 이론 논리적으로 푸는 걸 이제 의리역이라고 하는데 정인철을 택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상수역을 극으로 몰고 갑니다. 극으로. 그건 아직도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그런 건데 왜 그랬을까? 어? 왜냐하면 그 다산의 글은요 저는 진짜로 공자 다음으로 간다 할 정도로 이 글이 논리적이고 정교하고 아주 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다산의 논어 풀이를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위가 했던 게 상수역학인데 거기서는 왜 주역은 했을까? 이제 이건 저한테 지금도 의문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 패턴이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이제 왜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윤동규, 신우담, 안정복, 권철신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우담, 안정복 이쪽은 뭐냐면 고전파고 우리 동양 고전파고 이 권철신류는 말 그대로 이름 나오잖아요. 이 서학 서학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익 자체가 이 두 가지가 안에 잠재되어 있었고 그렇게 같이 길렀던 거죠. 그래서 이게 경우는 좀 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저 무슨 뭐 저 사학과에서 실학자, 어? 남인 실학자 뭐 이래가지고는 저 실상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무슨 뭐 농지제도, 남인들은 뭐 어떻게 했고 뭐 정전제가 또 한정제가 또 뭐 이런 이상한 데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향한테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이제 이 인맥으로도 바로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자기 증조부 이상이라는 사람은 이 아까 봤던 이 이수광하고 이미 주청사 뭐 이제 이 사신 이름이죠. 주청하러 가는 거, 뭐 부탁하러 가는 거. 부탁하러 간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온들이 있고 또 이익의 딸이 이수광의 후손하고 결혼하니까 이게 묘하게 이제 이 혼맥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그나마 서양에 대해서 좀 긍정적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신기신 이어졌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익이 여기도 써놨지만 공부를 이제 저기 지금 저 어디죠? 안산인가? 한양대? 거기 가면 이제 그 이익 그게 남아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게 그 아버지 이하진이 명나라 갔다 올 때마다 청나라죠. 갔다 올 때마다 갖고 왔던 이 청나라 임금이 준 돈이죠. 이제 저 은을 가지고 책을 엄청 사와가지고 그냥 혼자 조용히 책만 읽은 거예요. 퍼뜨리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대외적으로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좌우고 내가 우여서가 아니고 그거는 우파도 그렇게 하면 저는 똑같이 비판합니다. 이 소위 말해서 국수주의 내지는 정신적 쇄국주의. 이게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거는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 못했는데 결국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게 식민지가 된 거지 무슨 뭐 갑자기 잘 되고 있던 나라를 몇 놈의 무슨 뭐 저 매국노가 나타나가지고 핵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이하진이 청나라 가가지고 저런 이제 지구본을 비롯한 이 수많은 것들을 갖고 왔을 때가 숙종 때입니다. 초예요, 숙종 초. 그리고 정조 시대까지 가면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정조 시대까지도. 당연히 정조도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그 정조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자질도 모자라지만 그 시대적으로 열려오는 그거에 대해서 오픈하고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구적이었죠. 그래서 문체 반정이 이렇게 가지고 문자까지 통제한 거 아닙니까? 글까지 통제한 놈이 무슨 그거를 개혁군주라고 서울대 교수들이 잔뜩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요새 깩소리 못해요. 요새 이제 사실 후속을 썼다면 그분을 쓸 수 있는데 정옥자나 무슨 저 이태진 제자들이 지금 다 자기 선생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해보니까 아니거든. 응? 고종 해보니까 나쁜 놈이거든. 응. 그 신문 기자가 하고 있어요. 응? 엉터리가 우리 후배 박종인이가. 응?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학교예요, 학교. 학자들이고, 지금. 그게 이제 결국은 뒤에 나오지만 이 모든 거는 결국 텍스트를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텍스트 안 보고 그러면, 오? 아니, 그럼 그 사람도 텍스트 안 보고 어떻게 공부한 거야? 그냥 선생 때부터 발췌된 거. 몇 개 읽고 선생이 전해주는 키워드 몇 개 해서 그걸로 대충
새로 나오는 자료들도 거기 대충 때 맞춰가면서 궤변으로 이렇게 이제 대충 유지하고 사회하고 눈치 보고 이러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역으로 더 일본 학과가 있어야 돼요. 서울대에는. 예? 근데 일본 학과 만들자면 친일파래. 이런 미친 사고방식이 어디 있고, 그게 무서워서 지금도 안 해요. 저러면 서울대학교라고. 그 말같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 일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지 계속 재보고, 어? 스터디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 하는 걸 정당화하는 풍토는 사실 너무 제가 대학 교수들한테 뭐라 세운지 몰라도 우리 학문 방식이 그래요.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지 마. 딱 그거 똑같잖아요. 어?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현실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현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거는 공부, 학문을 하는 게 아니야. 이 발상이 그냥 그대로 서울대학교에 일본을 제대로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관, 교수, 학생 아무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교육계획, 이런 게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의 제자 중에 이제 갈리는데, 이, 여기는 이제 뭐, 그 때문은 아니고, 이 사람은 사실 처음으로 칸트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예, 그 제자, 신우당이라는 사람이 너무 재밌어요. 이때 벌써 칸트를 염줬던데, 그래가지고, 신우당은, 1724년이에요. 이때 이제 이익을 처음 찾아뵙고, 그 뒤부터 이제 쭉 이익을 스스로 모셨고, 이익을 이제 쪽에서 보수 쪽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바로 보세요. 이익을 만났기 때문에 서학을 알았고, 그 정도가 아주 깊진 않아도, 칸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쓸 정도까지 서호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호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우리한테는 씨앗이죠. 소현세자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서구로 갈 수는 없었지만, 그 갈 수 있는 그 씨를 저장하는 큰 저장소와 같은 사람이 소현세자하고 저는 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신우담이라는 사람이 이 비판을 했죠. 또 특히 이제 이게 천주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신우담은 칸트는 뭐 가히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어쨌든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를 집중적으로 서학으로 비판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나올 텐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 전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오는 게 이제 이 선교사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종교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쪽도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화가 약간 문명이 들어오면, 이 문명의 성격이 뭔가를 천천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인 걸 살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인력이 적으니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빨리 단기간에 캐치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서양 문물의 핵심을 종교에 대한 대응물로 접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온 결과물이 뭡니까? 동학 하나 나오는 거야. 아, 니네 서학이야? 우리 동학 있다, 임마. 그거밖에 없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 뭐, 하늘이 뭐, 어? 뭐다, 이래가지고는, 인내, 천.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응? 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서학변을 썼고, 조금 지나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 여기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익의 제자들이 막 갈리는 겁니다. 아까 나온 안정복, 저 사람은 이제 발해 연구 쪽으로 갔죠. 역사 연구로 갔고, 신우담은 주로 이제 서학 비판. 그러나 나머지 보세요. 권철신, 이가환, 이병, 이순은, 정약용 형제들 이쪽은 전부 다 순교가 시작되는 첫 지점이잖아요. 가톨릭이 들어오는 이제 그 저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로 이제 세 개가 이제 대충 양쪽을 같이 놓고 보면 주작하고 우리는 서양을 세계관 이론으로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 그 주자학 세력하고 정면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요 둘 사이의 긴장은 사실은 정치적 긴장이죠. 정치적 긴장이고, 좀 냉정하게 보면 이 난인들도 이 서학을 끌어들여서 이 주작 세력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강한 탄압에 직면을 한 거고, 자, 그럼 그게 아니었어도 주작 세력이 서학을 받아들였을까? 그건 사실 반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서인, 노론, 벽파죠. 이제 이 메인이 서인. 뭐 복잡하지 않아요. 이, 저 당정계열은 메인스트림, 즉, 철저한 주작파는 서인, 그 다음에 노론, 벽파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역으로는 시파, 뭐 소론 이런 사람들은 난인하고 좀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 늘.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벽파 세력이 그 계속 권력을 장악했던 이 주작 계열들이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명나라 아 저 자꾸 명나라 청나라에 사신을 갈 때 그 다 권력 있는 집안 자제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 문물에 제일 먼저 눈뜬 사람들이 또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요새 그 서울대학교에서 젊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경화사족이라고 하죠. 경화. 서울 쪽에 있는 명문 대가집 자제들이 먼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학이 쓰고 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상공업 쪽으로 더 가죠. 오히려 이 남인들은 농업을 혁신하는 쪽으로 갔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상공업에 먼저 눈을 뗍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획일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이덕일이 막 자꾸 무슨 뭐 노론 뭐 싸잡아서 저렇게 비판하는데 정말 그 새끼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확실히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 갔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 그게 그대로 뭐 저 친일파까지 이어졌다 이런 막 그, 응? 맹목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세계관 이론으로 들어온 거는 어찌됐든 굉장히 이 기존 세력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야. 설사 그렇게 경화사족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권력을 뺏으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이 가톨릭 그 했던 사람들이 막 주문모 사건이나 이걸 통해서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막, 그, 응?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신중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 개화 과정에서 그런 거. 이제 그런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개화를 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개화의 문은 열렸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로서, 서양 전체를 일단 종교를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걸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대응한 게 동학밖에 없지만 이 차원은 보면 종교 차원도 있고 철학 차원도 있고 과학 차원도 있고 사회생활 차원도 있고 굉장히 다차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막 좁은 데 살다 보니까 이런 복합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우리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쪽을 보니까 종교만 보이는 거예요. 저쪽이. 응? 자, 그래서 참고로 이게 이제 바로 이 연복은 아니고 언복이죠. 이 언복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특히 이제 이게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번역사죠. 번역사에서 사실 청나라가 더 먼저 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훨씬 더 먼저 이제 한문화 작업을 한다고요. 한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고 일본은 이제 뒤에. 뒤에 이제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뒤따라 잡기 시작했는데 그 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언복입니다. 언복. 예. 뭐 19세기 한 중반 사람인데 이 사람 보면 일단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가서 공부를 일단 제대로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근대화론자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이 번역가로 자기를 자리매김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 사람은, 뭐, 우리는 아까 이제 종교나 세계관으로만 접근했는데, 이 사람은, 뭐, 보세요. 청나라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근대 과학 기술도 아니고 근대 과학 기술의 배경이 된 근대 정치 사상과 논리학에 주목을 해요. 벌써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대란 뭐냐? 서양 근대. 우리는 자꾸 결과물만 보는데, 저도 요즘 가끔 생각을 합니다. 왜 서양에서 저 근대라고 하는 게 그 시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단순히 기술 발전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술 발전은 중국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왜 기술이라고 폭발적으로 공유가 일어나고 사회 변화로 가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1번은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저작권 개념을 이 서양 애들이 찾아내면서 새로운 저 발명이나 어떤 창의적인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본인도 적당히 하고 사회가 공유하는 적정 지점을 저작권 개념이라는 걸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계속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그 결정적인 건 저작권 개념입니다. 사실 그 한국어 컴퓨터 뭐 이것도 제대로 저작권 보장했으면 지금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뭐 대충 나눠 쓰지 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양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연장선인데 사실은 그 서구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만 쳐다봐요. 대중요법. 그러다 그 지나가면 땡이에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다 지금도. 근데 서양 애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사고를 합니다. 뭐가 생기면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요. 지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놓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막 법을 막 서구 패가지고 막 다 잡아들고 이런 막, 응?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고 자기 잘못을 그냥 덮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도적인 접근을 더 안 해요. 뭐 그때 잡히면 또 법으로 따로 뭐 소급해서 집어넣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제도를 만들 때 온갖 경우들을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만들고 오래가는 잘 유지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 사실 이거 두 개입니다. 우리 너무 근대화를 과학만 쳐다보고 과학도 아니죠. 기술의 성과만 쳐다보면서 마치 그게 근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정치 사상하고 논리하게 오히려 이 서구의 비밀로 본 거예요. 쑥 들어간 거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재밌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자유라는 말을, 리버티를 번역을, 응?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군기 권계론. 아니, 정확히 해석을 해보시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그 개인들의 권리에 한계에 관하여, 뜻을 푼 거예요. 저거는 이제, 개념을 푼 게 아니고, 저게 더 사실 번역 잘한 거예요. 왜냐면, 저 때는 자유 이렇게 하면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여러 군기, 여러 개인들이 서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끝이 서로 마주치는 데서 그 한계, 경계는 어느 지점인지,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푼 겁니다. 국부론도 보세요. 국부론도 뭐냐면, 원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원은 이제 이게 저 한유 때부터 쓰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류를 찾아가다, 이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부의 원류를 파헤치다, 찾아가다. 그러니까 번역 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진화도 재밌어요. 진화와 윤리도 보면 하늘이 펼쳐내는 것에 관한 거. 그다음 이제 실패했지만 사회학을 무리다 해서 군학. 법의 정신은 너무 심플하죠. 법의. 네, 하여튼 그래요. 지금은 보면 우리가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처음 영어를 만나가지고 그거를 뭐로 말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한테 소개할 건가.
그것도 사실 이제 저거 주제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문제는 이제 민감하죠. 중요한 문제고 또 특히 이제 근대화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이 언어와 언어의 장벽을 또 뛰어넘는 거잖아요. 제 이제 저기 서문에서 이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어떻게 뛰어넘었나 하는 것을 중국은 이렇게 뛰어넘었고 이제 우리는 뭐 결국 이쪽으로 조금 가다가 일본 시장의 저 폭행 6일에서 바꿨죠. 누구로 바꿨죠? 한 2년 전에 바꿨습니다. 노노와 주판슨. 시부사와 에이지라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폭행 6일하고 시부사와 에이지의 차이는 뭐냐? 폭행 6일은 결국은 이런 걸 가지고서 뭘 했습니까? 대학을 세웠어요. 게이오. 세우고 주로 이제 학자들을 길러냈잖아요. 반면에 시부사와 에이지는 실제 구체적으로 증권거래소 뭐 해서 700여 개의 공사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배우자는 쪽에서 구현한 사람으로 일본도 이동한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에 그거 났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조선일보 박두식 국장한테도 이거는 두 면을 써야 된다. 아이, 우리 독자 안 봐. 그게 말 다예요. 그 조선일보도 그 모양인데 뭐 딴 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어? 그 일본을 전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쓰는 거 보세요. 철학, 과학, 미학, 기술, 주관, 객관, 연역, 균화. 전부 이 사람이 정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정확했죠. 그럼 제 이제 기자하면서 평생 따라다니는 학술 전문 기자, 학술도 이 사람이 만들었더라고. 사이언스 아츠 이거 학술. 네 이런 식으로 이미 이걸 보더라도 이미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0년은 아니고 한 8, 90년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적극적 이 시기에. 그럼 이 시기에 우리는 뭐냐? 찾아보니까 철학이라는 용어가 니치가 쓴 용어가 결국 이제 일본에서 설교문에 처음 나왔잖아요. 그 설교문에 보니까 이건 이제 다 일본 거 대충 보고 이제 한 거예요. 그냥 일본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정직이 드디어 이제 강씨 철학 이게 칸트죠. 강씨 철학 개설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 아까는 이제 막 서학 비판 이래가지고 신문당 막 비판했지만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아직 대학도 없었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제가 이제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서양에 유학 가서 제대로 된 데 가서 철학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 최두선이다, 최두선. 최두선은 잘 모르시죠? 우리 때는 이제 맨날 이 사람이 적십자 총재 해가지고 어릴 때, 최두선 총재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이게 바로 최남선 동생입니다. 그래서 일본 와세다대를 졸업하고 와가지고 중앙고보 교장을 지내고 다시 그 독일 이 마르부르크 같은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마르부르크인가 하여튼 독일의 대학에 가서 그 박사까지 못 받았지만 그 공부를 상당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공부할 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독일 책 빌리면 절반 이상이 다 최두선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면 고대가 책을 얼마나 안 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응? 책이 없어가지고 서강대 가서 맨날 빌렸었지. 서강대 가 있었어요. 그 고대 수준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두선입니다. 근데 이제 최두선보다도 이 사람은 동아일보 라인인데요. 동아일보 계통 사람인데 그 제대로 된 제1호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거를, 논문 주제도 스위스 지리히 대학에서 의식의 근본 사실로서의 의혹론, 뭐, 이거 막 엄청 깊게 들어갔어요.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의식 철학 이제 유행할 때 해가지고 아마 그 유행의 첨단의 주제를 고른 것 같은데 너무나 허무하게 물에 빠져 죽었어요. 신간의 운동도 하고 이래도 상당히 그 괜찮은 사람인데 놀러 갔다가 익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마 그대로 있으면서 94년생이니까 해방됐을 때 해봤자 한참 때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는 있었더라면 하는 게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우리 철학과의 비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이 뭐냐면 1926년에 경성대학의 철학과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일본이 만들어준 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저는 이제 그 뭐 이분들 제가 공부할 때 이제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좀 아는데 뭐 김계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학문적으로는 별로 뭐 언급할 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이 경성대 철학과의 일본인 교수들이 그 대부분 다 독일 박사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중에는 저 하이데거한테 가서 가담하고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뭐 경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이데거 학파 중에서는 교토 학파라는 거에 그 지금도 이제 선하고 하이데거 철학을 연결하고 노자하고 연결하고 뭐 이런 작업들에서는 그 최고로 이제 평가받는데 그런 부류들이 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베 교수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책을 조선에 관해서도 책을 남겼는데 진짜 품격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가. 예, 청구 잡기인가 청구 일기인가 이런 거 헌책방 가면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집에 있는데 가끔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품격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조선이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우울함이 이렇게 지배할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철학 교수가 그런 자기 학문은 학문대로 하고 그 자기가 있는 곳에 사회를 철학적으로 성찰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서 그걸 있으면 지금 봐도 너무 좋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사람이 이 박종홍 우리가 아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남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싫든 좋든 저 박종홍 선생이 제가 볼 때는 그 예전에 제가 좀 비판 좀 많이 했지만 요새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저분이 대단하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 또 학문적인 깊이 이런 면에서 혼자서 그 정도 참 한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남철하고 박치우 이 두 사람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 고영근은 바로 고건 예, 총리 아버님이세요. 예, 좀 재밌는 분이죠. 최재인은 우리나라에서 그 칸트를 제일 많이 제대로 상당히 번역을 많이 하셨죠. 우리 때는 다 저걸로 읽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제자가 이제 서울대학교 백종현 선생님인데 그 백종현 선생님은 사실 여러 번 뵀는데 좀 더 독일어를 잘 하시니까 번역 좀 빨리 하시죠 이랬더니 그 최재희 교수님 사모님 살아 계실 때까지는 할 수 없다.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진짜로 그 백종현 선생님 그 칸트를 전부 이제 우리말에 맞게 그 옛날에는 그냥 지성하면 될 걸 오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비롯된 거거든. 근데 이제 다 지금 지성으로 다 바꿨죠. 칸트 하면 오성이 맨날 나오는데, 오성이란 막 쓰지도 않잖아요. 여기, 이분이 이제 그, 좀 일본 거 참고하고, 그럼 참 번역 잘 하셨었죠. 이분 서양대 계셨는데, 뭐, 학문적으로는 별로 저건 하고요. 뭐, 밑에도 다 그, 우리 때는 다 학교에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종호, 딜타이, 뭐, 이제 한 분야. 손명을 하면 그리스 철학. 뭐, 이종호 하면 딜타이, 최재희 하면 칸트. 뭐, 이런 문화가 생겼던 게, 그, 경성대에서 1기, 2기, 뭐, 3기 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 요 두 사람은 제가 이제 제 책에도 따로 이제 한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특히 이 사람 때문에 그 취재를, 박치우 때문에 취재를 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같이 북으로 갔고 좌익 철학자인데 두 사람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신남철은 완전히 이제 이 저 독일 철학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전부 막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 대학 교수까지 했다는데 모르겠고.
박지현은 사실 조선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했고, 그랬는데, 해방이 되니까 현대일보라는 신문을 창간해서 좌익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빨치산이 돼가지고, 오대산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극적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베가 남긴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박치우는 일본에도 없는 천재고, 이제 박정원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떠나는 날, 환송회 할 때, 박정원한테는 아마 박정원 선생이 아마 조선의 철학을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그대로 됐고요. 그게 안 됐죠. 이 박치우 같은, 진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순수 학문보다는 현실, 약간 저널리즘하고 이 아카데미즘을 연결한, 그래서 책도 뭐 현실과 기억도 안 나네요. 뭐 근데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막 뭐 미국의 뭐 이런 걸 논하고 막 이러는 막 굉장히 문명사적인 그 칼럼, 고품격 칼럼입니다. 학술 논문집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철학 1세대를 형성했는데, 물론 이제 박정원 선생은 석사까지는 하셨죠. 석사까지는 했고, 나머지는 사실 전부 학부 마친 수준이었어요. 해방됐을 때. 그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바로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 이게 비극이에요. 여기에서 학문성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학문성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다 교수가 돼가지고 그냥, 와, 하고 막, 대학이 커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1세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 학생으로 다닌 사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평양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대동강, 한강을 열수라고도 하지만 대동강을 열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 호를 닦고 29년에 입학했고 34년에 석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아마 서양철학계 통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철학자의 역할과 깊이와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박정원 선생을 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호 선생은 뭐 문교부 장관을 전두환 때 하긴 했는데 뒤에 이제 그분이 그 인기를 끌었던 게 이제 뭐 말의 힘, 암과 삶 이런 이제 철학 에세이는 아니죠. 철학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에세이죠, 에세이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뒤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독일의 학자 오토 볼로프라는 사람 책을 그냥 거의 막 번안한 거. 그래서 아이고 그나마 하나 있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이제 소위 이제 50년대, 6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이 뭘 공부를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데칸쇼예요, 데칸쇼. 응? 이거 뭐 그거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이러 가면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담배 물고 막 막걸리 취해가지고 다니면서 막 인생 멋있어 뭐 이러고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알고 보면 일본에서 온 거예요. 데칸쇼가. 일본에서 20, 30년대 일본 그 대정 데모크라시 시절에 좀 이렇게 자유 분방해지니까 1, 2차 대전 사이에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나오는 대로 그죠. 맨날 술 먹고 겉멋이고 뭐 이런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실존 철학이 대신 또 유행을 했죠. 뭐 사르트르니 뭐니 이제 야스퍼스 아까 말한 고건 총리 붙인 야스퍼스 강의 이런 거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 꼭 그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은 이 와중에도 이 조각영 교수라는 사람의 실존 철학이라는 책이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박영사에서 이거는 명저입니다 명저 이건 뭐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대 교수가 이 동서 공부했는데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교수들 싸움에 등살에 그 아까 말한 그런 교수급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후달리다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도 계속 그 책을 쓰고 하셨는데
놀랐습니다. 제가 이 실존 철학인 책만큼 저렇게 깊이와 저거를 갖춘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분 정도가 아마 제대로 저 시절에는 7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죠. 그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철학적인 저걸 보였던 거로 보입니다. 예, 요즘에 한 분 아직도 살아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사춘기 소녀들을 위한 철학자. 막 책 제목도 전부 다 무슨 저 요즘 같으면 저 커피숍 이름이나 어울리면서 뭐 오렌지 향기 바람에 날리고 뭐 눈물 짓고 뭐. 물론 이제 김태진 선생님은 윤리학 쪽에서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책을 쓰시기는 하셨지만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학교에 계셨던 분들인데 뭐 철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에세이는 더더욱이 현실하고 연결이 됐어야죠. 근데 뭐 한번 찾아보세요. 책 제목들 보면 지금 아마 요즘은 어울릴 것 같아. 요즘 책도 뭐 이상한 거 있잖아. 뭐 떡볶이는 뭐 해도 뭐 뭐 거의 그 수준이에요. 요즘 저 수준. 이제 이분은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있죠. 그 우선 82년에 이 양반이 와서 첫 강의를 이상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첫 시간을. 그때는 이제 그 국민윤리 시간인데 국민윤리를 이제 한 학기는 철학과 교수가, 한 학기는 정치학 교수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윤리란 말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제목을 인간과 국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인간은 철학과 교수가 하고 국가는 정치학과 교수가 하는데 주로 시간 강사들이 하는데 아마 좀 예전보다 일찍 왔는지 강의, 본과 철학과에는 강의가 못 받아가지고 그 교양 강의 하러 이제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받은 이름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왔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짧은 머리 이렇게 하고 낡은 이제 이렇게 반코트를 입고 교단에 올라왔는데 얼굴도 새까맣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야 무슨 대학교에서 기순용사 강의를 하냐 이랬다가 막 막 그 교실 떠나가고 이래가지고 막 그 첫 일성이 쌍욕이잖아요.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러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자 강의, 노자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똑같아요. 이 사람 맨날 욕하는 게, 교수 새끼들 말이야, 20년 전 강의 노트 들고 똑같이 한 거더니, 지금 뭔가 30년 전 똑같아. 난 그 흉내 내랑 똑같이 할 수 있어. 응? 강의 내용까지. 똑같아요. 다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충격을 줬죠. 그, 동양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고, 이제 하버드에서 와서, 하버드 이름값도 있었지만, 이제, 처음 제대로, 왕선산이라고 하는 중국 철학자의 기철학을 어쨌든 미국의 스칼러십을 통과하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양 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동서양 할 것 없이 김용옥 선생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이제, 가졌죠. 근데, 한 3년도 안 돼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뉴스위크, 군대에 갔다가 이제,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뉴스위크 번역하러 이제, 알바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월간 중앙에 있는, 이제, 저는 몰랐는데, 후배,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허문형이라고 있는데, 아, 형, 그, 저기, 혹시 김용옥 교수에 대해서 글 좀 쓰겠냐고. 그래서, 야, 그거 내가 다는 잘 모르고, 그때 뭐, 무슨 책이 나왔냐면, 김우중 회장하고 왜 비행기 타고 막 한 대화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냥 이 책에 대해서만 리뷰를 할게요.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완전 박살을 내버린 거지. 아니, 보니까 기철학인지 뭔지 해석학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일단 뭔가 기철학도 모르고 해석하는 것도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기철학을 얘기를 하려면 기철학을 주어로 얘기해라.
내가 말하는 기초라고 이거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 수로로 얘기를 하면 야 그건 나도 하겠다 그러면 나무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사람이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어?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수로로 설명 이것도 기초라고 저것도 기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누가 못하냐 어? 기초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부장님과 신동아에 이 사람은 기철학 3조라고 하는 걸 이제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그러더니 그 앞에 딱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뭐 나에게 시비 거는 놈이 많지만 나는 답하지 않는다. 근데 어디서 바보 천치 이렇게 하고 과로하고 이디어트. 바보 천치가 뭐 내 뭐를 걸어서 했기에 내가 이제 시작하겠다. 기철학을 주어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연재가 주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일본에 나가서, 기철학은 뭐다? 끝. 그래, 연재가 끊어져 버렸어. 근데 하여튼, 외환중앙에서도 이제, 뭐, 시민실이 있으니까 엄청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게 누구냐, 이제 찾아봐라. 이랬는데 보니까, 자기네 회사에 이제, 뉴스위크 번역 가는 데서 알바하고 있거든. 그래, 야, 너 이거 기자 안 할래? 그래, 이제 특채가 된 거예요. 그, 다시, 뉴스위크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문화일보가 92년에 창간이 될 때, 그쪽에서 그걸 보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뉴스위크 잊지 말고, 자기랑 같이 일하자. 그래, 이제, 문화일보 갔다가, 아까 말한, 이제, 문화일보에서, 93년부터 해서, 학맥, 학풍 연재했더니, 또, 조선일보에서, 오라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여러 가지로, 제거를, 바꿔놨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모르는 이 대학생들이 연락 오고 찾아오면 옛날에 어떻게 하면 기자 되냐고 물어보면 번역 열심히 해라. 저 공채 시험 친 적이 없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됩니다. 우선 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경쟁하는 사람이 일단 너무 없었어요. 견제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 양재역이라고 하는 그, 성균관대 독일에서 공부한 또 동양 철학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또 엉터리인 거예요. 뭔가 이게 좀, 내용적으로 해줬으면 할 텐데, 이게 워낙 초토화되다 보니까 막 그, 난리를 쳐도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이제 김영 교수 관심사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런 관심사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학 분야에 비교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인도 철학하고 뭐 비교, 뭐 어디하고 비교. 그거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자기 거만 자기 걸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떤지 정리하는 거 몰라도 학문 자체를 비교 철학은 깊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 계속 무슨 성경으로 갔다가 이게 그 비교 철학 수준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판단한 게 스스로 학문하는 능력이 약하구나. 제일 치명적인 게 사실은 이, 한동안 이제 여기 따라다니던 제 선배들이 며칠인데 동양 철학한 한문 잘하는 선배들인데, 야, 한우야, 예? 그 도울 선생 말이야, 예. 한문 잘 못한다? 예? 예? 그거 말이 안 되지. 아니, 한 번 잘못해.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게, 그거를 딱 알고서 다시 이제, 이 사람 텍스트를 보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용을 몰라요. 어? 그 중용이라는 책, 중용의 뭐, 멋있과 맛인가 뭐 하는 책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뭘 해야 하냐면, 중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태틱 중용이 있고, 하나는 다이나믹 중용이 있는데, 자기는 다이나믹 중용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아저씨,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고, 동사야, 동사. 중하고 용한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미 다이나믹이야.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도 명사로 쓰면서, 뭐가 말이 안 되니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뭐가 안 되는 게 그 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그거는 그냥 중하고 용하다고 하는 동사야, 동사.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기자 있잖아요.
그 기가 뒤에 이제 여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사가 있으면 그때는 그가 아니고 아마도예요. 아마도.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공자의 어법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공자는 단정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 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군은 대효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 순임금은 순, 기, 대효, 여 하잖아요. 아마도 순임금은 굉장히 효자, 왜냐면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이게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죠, 공자의 그런 게. 근데 어쨌든, 하나도 몰라요, 저는 뭐.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놔요. 그, 기에, 그에. 응? 기어코. 정반대로.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뭐, 언제 달려와도 제가 이제 한 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요즘은 안 하는데, 이분도 똑같이 그, 바로 우리 저보다 한 10년, 15년 앞세대잖아요. 그 한국 철학사 쓰겠다고. 그 말을 딱 들으면, 아, 저거는 저 학문 파산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폼은 잡고 싶고, 할 건 없고, 이거 뭐, 이것저것 정리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하지만 한국 철학사라는 책은 나올 수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네? 아, 여기 이제 이태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저런 유형은 사실은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태수 교수님은 진짜 그 독일에서 알아두는 히라 라틴어로 한 철학 제대로 한 거니까 마치 저 한국 사람인데 영국 가가지고 영국 고문학 거기서 인정받는 이런 유형의 학자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차원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만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상학 분야에서는 뭐 거의 지금 뭐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의 공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쌓을 저쪽으로 가려면 이태수 교수처럼 이제 저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태수 교수님도 아쉬운 게, 모르시잖아요. 학자는 뭐로 말합니까? 저서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때까지 너무 잘하셨는데, 그 후에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 뭐, 옛날 교육부 기획실장하고, 그때 서울대학교 이명현 교수 저 장관하고 할 때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거 하시고 이러면서 서울대 철학과는 그때부터 이미 그 내려앉았죠. 내려앉아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그 이제 비슷한 세대죠. 이분들이 다 제 때 이제 젊은 교수였죠. 제가 할 때 뭐 저번에 이태수 교수를 학생들한테 그때 일반에는 몰랐어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뭐 대단한 선풍적인 저거를 모으셨습니다. 저런 유형의 이제 철학자는 사실 이런 어떤 한국적인 정신을 찾는 이런 주제에서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죠. 제가 뭐 철학과 사를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주로 쭉 우리 이제 한국인으로서 철학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중과 연결이 됐던 사람들 이제 이런 부류를 다루는 건데요. 근데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사실, 이제, 여긴 포함이 안 됐지만, 그, 윤노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노빈이 누구냐면, 부산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주로 뭐, 헤겔, 스피노자 이런 걸 가르치던 사람인데, 82년에 가족들 데리고 그냥 북한을 가버렸어요. 화끈하게 그냥. 그리고 이제 책, 그, 이제, 신생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철학책을 남겼는데, 뭐, 또, 우리 또, 그러면 그냥 뭐, 천재 철학자, 북으로 가다. 천재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이죠. 왜 가족들은 뭐예요? 그 다섯 명 해가지고 다 해서 막, 응? 대만 거쳐서 싱가포르 거쳐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족들 동의도 안 구하고 가가지고. 근데 아까, 뭐, 딴 거 검색하는 거 보니까, 북한에서 그 옆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그 부인이 막 그냥 응? 맨날 그 남편한테 왜 이거 끌고 간다고 응? 그리고 뭐 거의 뭐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장마당 가서 장사해가지고
기신기신 먹고 산대요. 그게 무슨 철학을 했던 놈이고 정신 나간 놈이지. 물론 이해가 되는 거는 82년이면 이 사람 이제 이미 좌파예요. 그래서 이 윤노빈 의원과 친했던 사람이 김지하, 송두율. 예. 그래가지고 2002년인가 무슨 저 이제 겨우 좀 자유를 가져가지고 신생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저는 그때는 그냥 복사해가지고 예. 이렇게 프린트해서 봤었는데. 아마 그 광주의 충격이 원래도 좌파이긴 했는데 광주의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에, 그리고 사람은 뭐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샤이하고 뭐 점잖고 이런 사람인데 속으로 낑낑거리다가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지금 결국 마지막에 그 언급이 뭐냐면 신생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학이에요. 어, 거기도 동학. 김지하도 동학.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철학은 완결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열고 대신에 내가 사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세계를 안정되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하자는 거지. 그거를 내가 했으니까 니네 어? 해라 해가지고 막 그 어? 제자들한테 강요하고 이제 이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요 시대 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시대 분들이 아마 시기적으로 이제 일제도 조금 받고, 전쟁도 겪었고, 그 다음 50년대, 60년대라고 하는 거의 막 생과 사를 막 오가는 이제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제 그 김충렬 선생님 세계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집되면 보다 보니까 50년대죠. 그러니까 50년대 6.25 끝난 직후부터 한 4, 5년 동안 방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게 뭐, 이 사는 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 끝나는 시기가. 실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절에 들어가고, 막 이제 이런 모색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어떤 삶의 뭐, 모색은 될지언정, 이 차분하게 철학하는 그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계속 그냥 뭔가 하나 없나. 그러다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다 이제 동학책이나 몇 개 보고 개념에 의존해가지고 막, 아, 깨달았다, 이러고. 예? 김지하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까지로 빨리 사실 끝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대비해서 동양 철학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도 약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죠. 해방 직후에 이제 고대 첫 총장했던 현상윤이라는 분이 크게 이제 책을 두 개 썼는데, 조선 사상사가 있고, 조선 유학사. 근데 이것만 해도 이건 굉장히 건전하다는 말이죠. 이제 유학사, 사상사를 따로 썼다는 거는, 유학만이 조선의 사상이 아니고 뭐 화랑도, 불교, 도교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동양철학과 교수들이 그런 정도를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거 이제 보세요. 1947년에 해방되고 성균관대에서 처음으로 유학의 본산을 잇는다는 취지로 이제 이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나마 유학과를 할 거냐, 동양철학과를 할 거냐 할 때 유학자 김창숙 선생이 그래도 동양철학과를 하자. 그나마 다행히. 저 유학과 해놨으면 저거 이제 그냥 완전 이제 폐쇄될 뻔 했는데, 그래도 유학자이기는 하셨지만, 그 좀 열려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부터 잘못 출발된 게, 이게 학이냐, 이거. 유학인데 이게 학이냐, 유교냐.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 유학이냐, 유교냐. 예? 제가 볼 때는 학이지 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신이었는데 무슨 저 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보면 그 비슷하게 다 이제 과들이 생겼는데, 이 서울대학교는
박정현 선생님 뭐 기본적으로 하이데거를 가르쳤지만 이제 원래 출발이 또 이 퇴계 교육 사상이 자기 석사 논문이기도 하고 초반에는 교육 사상 퇴계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이남영 교수인데 이남영 교수가 우리 때는 뭐 학교에는 있었지만 그 학문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자도 없고 책도 없고 예,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내는 한국문학 대모 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양 철학 항목은 또 본인이 있었어요. 뭐 아무 이것도 없고 80년대에는 잠깐 서울대학교에 불교 철학 심재룡, 인도 철학 기리성, 그 다음에 좌파 유가지만 좌파 송영배 교수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허남진 교수가 계셨는데 아까 찾아보니까 이분들은 뭐 원래 좀 연세가 있고 허남진 교수도 정년 하셨는데 서울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분석 철학하는 사람은 막 잔뜩 있어. 분석 철학.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분석 철학이 뭐가 필요하다고? 응? 뭐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억지로 말하면 미국처럼 엄청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철학적 문제를 발견하면서 하는 거와 논리적 관계를 정비하는 건데 우리는 뭐 별로 과학 기술도 별론데 전혀 뭐 관계도 없는 학문도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연대에서는 우리 때 이제 배종호 교수님이 유학을 많이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는 이 두 분은 이상훈, 김경탁이라는 양반은 저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두 분 다 일본, 중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이 경성 세대 출신들보다는 이제 현지에서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좀 다양한데 지금도 이제 두 분 다 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뭐 학문인지, 뭐 에세이인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쉽고, 그 후에 이제 제 스승님이시기도 한 김중열 선생님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대만으로 안 가셨으면 이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때 대만으로 갔고, 그때 대만에 그 공산화되면서 북경대하고 이런 데 있던 최고의 당대 이제 학자 방동미나 이런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셨기 때문에 제자 아주 학문에서는 스승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그 열려 있었죠. 그래서 뭐 도교는 도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뭐 깊었지만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전집이 있는데 저도 이제 몇 개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양 철학 안 하는 사람들도 그때 김충렬 하면 중국 철학 상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럼 뭐 거의 뭐 어지간한 대학생들 다 학과와 관계없이 다 읽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에는 아직도 동양 철학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약간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서양 철학 갔는데 뒤에 이제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돼가지고 많이 사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동양 철학은 지금도 아까 제가 전통 학문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 학문성, 그러니까 과학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첫째는 제대로 된 역사를 써야죠, 역사를. 근데 그 한국 철학사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고 우선 쪼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교하게 쪼개가지고 그 다음 제대로 특정 뭐 저 집안에 휘둘리지 말고 이 저 동양철학은 제일 웃기는 게 이 집안에 휘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가 딱 됐는데 맨날 그 저 동양철학 학술회의가 열리는데 정몽주 연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정몽주 열풍이 분다 이래가지고 뭐 했더니 어느 이제 좀 그 아는 교수가 너희 사람아, 그게 다 분당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시죠? 분당이란 뭐 있죠? 폰 아트월 있죠? 제일 많이 그때, 정몽주 집안에서 제일 많이 분당에서 수용이 돼가지고,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 그 폰 아트월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분당 곧 넘어가면 정몽주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전부 그러지. 이게 동양철학은 학문성 확보 제1호 문제가 이 지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뭐 다 그 동양철학 교수들이 용돈 생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다 거기서 아주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기자할 때 보면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했고. 두 번째는 이제 누구 이렇게 비판하면 벌떼같이 집안 또 종친해서 막 오거든요. 니네 집안에 누구는 안 그러냐, 막 이런 뭐 조사해가지고, 응? 그 이제 종친회와 종친회로부터의 독립. 우선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농담이고, 예, 제대로 그 학문을 한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끔, 예를 들어서 가끔 서양 학자 중에 동양 쪽을 한 사람들 보면 엄청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놀랄 정도로 들어가요. 제가 요새 이제 그 비렐링이라고 주역 편하고 독일 쪽에서 주역 편을 한 걸 참고로 보고 있으면 주석 수준이 놀라운 수준입니다. 우리 눈이도 지금 그런 수준의 주석, 주역이 없어요. 근데 걔들은 왜냐면 그게 기본이에요. 학문 트레이닝을 받으면 그거는 자기가 독일 철학을 공부하건 무슨 미국 철학을 공부하건 한국 철학을 공부하건 그렇게 되죠. 우리 가끔씩 그 일본 학자들이 우리 뭐 유학 공부해가지고 책 내잖아요. 최근에도 뭐 내고 우리 어지간한 교수도 원로 교수가 내는 것보다 훨씬 보면 전공을 톡톡 찌른다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한국에서 공부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스칼라십은 일본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대학원 다니고 할 때만 해도 인도 철학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 같아요? 인도 철학 하려면 이 나라로 유학 가야 된다. 일본이에요. 그리스 철학은 독일 아니면 영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스칼라십인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 혹은 동양 사람으로서 동양을 접근하면서도, 동양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서양의 도움을 빌리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요게 재밌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또 우리 것도 아닌 서양 거를 빌리는 수준하고, 서양 애들이 제대로 된 스칼라십을 트레이닝 바꿔서, 바로 이 동양으로 오는 거고 우리는 우리 건데도 우회해가지고 몇 개 그냥 구경하듯이 주소 들은 거로 오니까 여기 와가지고 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수박 그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동양철학 논문들이 뭡니까? 공자에 있어서 인의 개념.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도대체 공자 공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뭐 공자에 뭐 있어서 예의 개념, 덕의 개념. 그게 무슨 논문이에요. 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 타파돼야, 사실 그것도 전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정확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계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계를 해석하는 그거를 우리말로 축적이 돼야 그 다음 세대는 우리말로 읽어도 자연스럽게 중국적인 것, 미국적인 것, 일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시 조금만 이제 그 나라 텍스트 도움만 받아도 얼마든지 국내에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도 그 나라 사상의 핵심에 그렇게 파고들 수 있게 된다. 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정하면서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이런 책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책은 있어야 되겠다. 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한문 밑에다가 이제 토를 달고 붙이고 띄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문을 얼마든지 하게 하는 게 무슨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이게 우선이에요. 우선인데 여기는 보니까 없는데, 여기 있는 거 있으면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 거라 해가지고, 다, 낡은 거라 해가지고 다 지불을 하니까, 아니라고 주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져다가
잘 장착을 하면 그 동양도 얼마든지 이제 한국성이 확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은 동서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방법에 무슨 동서양이 있어요. 그 대상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이렇게 나눌, 한국 철학 나눌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고, 더 통합적으로 학문적 트레이닝을 하는 데지, 무슨 특정 파트에 대해서 미술 취미 하듯이 무슨 뭐, 나는 뭐 인삼파가 좋다 하듯이 나는 한국 철학이 좋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그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거는 그때 쓸 때도 그런 생각으로 썼던 거고, 지금도 뭐 그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막 달려왔는데 어쨌든 그 제 공부와 또 저 우리 학문과 학풍에 담겨 있는 내용, 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학문 수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